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리니지 2M을 컨트롤러로 할수 있을 것을 좀 기대했었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아이패드를 이 대형 75인치 TV에서 게임 컨트롤러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OS 13, iPadOS에서는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 컨트롤러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컨트롤러를 공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이 컨트롤러를 정말 쉽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게임 컨트롤러로 게임을 하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지원되는 게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리니지 2M도 지원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대형 TV에서 봤을 때 화질이 깨지지 않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을 텐데, 오늘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게임 컨트롤러 연결을 아주 간단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엑스박스 게임 컨트롤러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컨트롤러 연결은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 이어폰 블루투스 연결하듯이 똑같이 연결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러 연결은 엑스박스의 경우는 여기 버튼이 있죠? 이걸 길게 눌러주면 블루투스 연결 모드로 들어갑니다. 엑스박스 와이어리스 컨트롤러라고 나와 있죠? 이걸 선택해주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TV에 연결하는 걸 어떻게 연결하냐? 최근에 나온 TV들은 애플 에어플레이를 지원하죠. 그런 경우는 무선으로 에어플레이를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TV이기 때문에 에어플레이를 안타깝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저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하고 이 TV랑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이 있고요. 이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케이블로 HDMI 단자에 연결만 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일단 USB-C 단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연결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아요. 왜냐면 호환성 높은 그런 단자이기 때문인데요. 멀티미디어 허브를 이용해가지고 USB-C 연결하고, 이거는 HDMI 단자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대로 꽂고 여기에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뭐 별도로 뭐 설정을 잡아준다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똑같이 미러링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질의 선명함 보세요. 75인치 TV에 연결한 그 게임 화면인데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면에 연결하고 게임을 하는 거 추천할 수 있는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TV에 연결한 상태에서는 이 TV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콘솔 게임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메뉴 조건이나 기타 컨트롤도 가능할까요? 메뉴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뉴 조건도 되고요. 세부적인 메뉴 선택도 이 컨트롤러로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아케이드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로 매력적인 이 컨트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대화면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리얼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리니지 2M을 컨트롤러로 할수 있을 것을 좀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리니지 2M 자체가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게임만 할수 있는 거고, 애플 아케이드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컨트롤러를 지원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게임에 선정된 이 스카이 같은 경우는 게임 컨트롤을 아주 잘 지원합니다. 이렇게 날르는 게임이라서 대화면에서 보는 재미가 더 쏠쏠하네요. 네, 지금까지 게임 컨트롤러와 75인치 TV로 게임을 해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조합 아닌가요?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분들, 대화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